적어도 인싸는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인싸는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뭐 항상 하죠. 제가 2008년부터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그 주류, 거의 주류가 이제 친이계였고 또 이후에 2011년 말부터는 비대위 체제였고 92년에 총선 대선 이후에는 소위 친박계가 이제 주류였는데 또 유독 주류에서 이렇게 좀 특정 사안들을 물론 이제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겠습니다만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이 되고 좀 더 잘 정제된 방안이 아니라 다소 독선적인 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비판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아서 그때는 당이 살아있는 당이었다는 여당이었지만 당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19대 넘어오면서부터는 당에서 지도부나 그 청와대의 의사와 배치되는 발언을 거의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점점 그게 더 강해지더라고요. 이제 그 지금의 민주당도 새누리당 후기와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가 더 경색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지도부와 충돌을 위한 충돌 또 뭐 이렇게 정책의 방향성을 개혁을 위한 개혁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적은 별로 없고요. 그냥 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방향과 또 조치가 무엇일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지도부와는 되도록 저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치가 국민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좀 몇몇 사람의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저는 뭐 정치권의 모든 분들이 좀 공유하면서 가야 국민들께 실망이 되지 않는 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상태로는 특정 지역 특정 세대의 온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만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 어디를 더 확장된 지지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볼 때는 개인주의의 그런 체화가 되어 있는 밀레니얼 세대하고 저희 보수정당이 이념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하고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현실 정치의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공천 때 소위 학살이 건설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이 고갈이 된 측면이 있고요. 활력 저하 현상의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싸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